너.
이제 밥다 먹고 로또를 사러 갈까 합니다. 역시 토요일 밤의 마무리는 로또죠? 로또 사러 가요. 제가 요즘 일이 바쁘다 보니까 영상 찍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최대한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일이, 회사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영상을 좀 늦게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많이 좀 찍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간이 잘안 나서 이렇게 늦게나마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좀 많은 걸 찍고 싶은데 쉽게 밖에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또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늦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렇게 또 밖에 잘 돌아다니는 그런 스타일도 좀 아니고 뭔가를 좀 찍어보고 싶은데 중요한 건 시간이 잘안 나요. 시간이 좀 나야 뭘 찍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이제 로또 점이 거의 다 왔어요. 저기서 이제 좌회전만 하면 되는데 토요일은 역시 마무리가 로또죠? 저도 1등 되고 싶은 마음에 뭐 되진 않겠지만 그런 희망이 한번 사러 가겠습니다. 요즘은 또 즉석볶음의 맛이 들려서 즉석볶음을 한 3장 샀습니다. 저번 주에 4,000원짜리가 하나 걸려가지고 운 좋게 그래가지고 한장더 샀습니다. 10만 원. 마지막엔 4,000원. 다섯 번째는 1,100. 오, 네 번째 10억짜리가 있네. 그러면 보나마나 2,000원이겠지? 기대한 것도 웃기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? 제가 오늘 요리는 잘 하지 못하지만 그 전부터 굴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굴을 1kg를 시켜가지고
굴 전하고 굴 미역국을 끓였고 얘가 밥에도 넣으려고 그랬는데 밥에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밥까지는 안 넣었어요. 그리고 다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엔 모든 직장인들은 뭐다 똑같지 않나요? 직장인들이나 일반 분들이나 토요일에는 거의 대부분 로또를 사는 식으로 뭐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면서 구매한 거죠. 제가 뭐 개인적으로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리진 못하지만 저도 이제 본업이 있고 이 유튜브가 저에게는 이제 그냥 저만의 일상을 그냥 기록하는 정도의 영상을 올리는 거라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아직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한분한분 구독자분들이 늘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최대한 영상을 좀 재밌게 찍어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찍으려고 노력하고 좀더잘 찍어서 편집도 좀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서 편집을 잘 못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